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천안함의 진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OD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TOD 영상이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근데 실제 당시에 보면 천안함 관련 TOD 영상은 극히 일부밖에 공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주 제한적으로 공개가 된 거죠. 제한된 TOD 영상을 통해서 그럼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럼요. 이제 TOD 영상이라는 것은 사실 CCTV나 같은 거죠. 네. CCTV.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건 현장, 교통사고든 아니면 범죄 현장이든 어지간한 내용들 다 CCTV로 잡히잖아요. 범죄 행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주얼이라고 갖는 힘이, 영상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TOD라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영상을 전달도 하지만 특히나 천안함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 TOD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CCTV, 단순한 CCTV의 기능뿐만 아니라 적외선 카메라란 말이에요. 네. 적외선 카메라. 즉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걸 감수하는 거죠. 그럼 서해 바다에서 백령도 서해안에서 우리 초병들이 TOD를 운영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간첩들이 침투를 할 때 보트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고무보트를 타고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영상이 잡히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그냥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많은 경우도 볼 수가 없지만 적외선 카메라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TOD는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 천안함이 반파됐단 말이에요. 반파되는 순간의 영상은 없어요. 그렇지만 반파된 직후의 영상은 있습니다. 네. 그럼 반파된 직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토렌삼이라든지 그런 어뢰 실험을 한 영상들을 보면 어뢰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수증기가 모락모락 김이 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주장으로는 3000도라 그러지만 어뢰가 폭발했을 때에 그 엄청난 고열이 발생한단 말이죠. 네. 그게 3000도 정도라면 3000도가 그대로 있지는 않겠지만 바닷물 속에서 그것이 금방 식어지겠지만 상당 부분은 온도 변화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 시간이 몇 초일지 몇십 초일지는 모르지만 상당 시간 동안은 존재한다. 몇 분 정도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서해 바다가 영상 3도 영상 3도 정도의 수온이랐다면 미지근해진 그 온도 변화가 영상에 고스란히 잡혀야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TOD 영상의 선체 천안함 선체와 함수와 함미가 이렇게 분리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잡히는 것도 바다 온도와 이 선체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선체는 3도 정도의 바닷물 위에 있는 그 당시에 군함의 이 철판은 온도가 그것도 뭐 막상막하겠죠, 그죠? 상당히 낮은 온도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에 비해서는 따뜻해진 바닷물이 선체보다는 더 새까만 색깔로 나타나야 돼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네, 바다는 뭐. TOD 그냥... 영상을 보면 어떠한 온도 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천안함 하부에는 폭발이 없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TOD 영상을 보면 잠수함을 볼 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잠수함이 보이게 되나요? 이 TOD 영상을 국방부가 공개를 한 것도 세 번에 걸쳐서 공개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잘라서 편집해서 내보냈다가 그다음에 이제 항의가 들어오니까 하나 더 내보냈다가 또 이거 말고도 더 있다고 이제 왜 안 하냐고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그 당시에 의원이 막 항의를 하니까 또 공개를 했죠. 세 번에 걸쳐서 찔끔찔끔 나눠서 공개를 했는데 사실 백령도 서쪽에 있는 6개의 TOD 초소 서쪽과 남쪽에는 초소가 6개나 있기 때문에 6개의 초소에서 서해안을 다 찍었으면 천안함이 반파되는 순간까지 포함해서 이동해가지고 있는 구조가 모든 상황이 다 찍혔을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초소에서 찍은 천안함 반파되고 난 이후의 영상만 공개를 합니다. 나머지는 없냐? 있습니다. 네. 왜 공개하냐? 비밀이랍니다. 국가기밀 뭐 네. 그런 거죠. 범죄 현장이 있었는데 비밀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국방부가 말하는 범죄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부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범죄 현장이고 제가 주장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범죄 현장이에요. 네. 조작한 범죄 현장이. 그래서
그 영상은 전혀 없고 그나마 공개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한미와 함수가 분리되고 난 이후에 분리되면은 제일 먼저 동력이 차단되죠. 네. 동력이 차단되면서 이제 함수는 옆으로 기울어지고 한미는 그때부터 앞으로 꼬르박으면서 이렇게 그죠? 까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미는 점점 작아집니다. 네. 근데 함수는 상당 기간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아래쪽에는 거주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다 가득 찰 때까지는 부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함수는 옆으로 기울어진 채로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는 둘이 같이 그때부터 표류하는 거죠. 조류에 따라서. 네. 그런데 함수와 한미 중간 지점에 까만 점이 하나 존재해요. 까만 점이. 이 점이 처음에는 한미 쪽으로 가까워지다가, 즉 함수와 한미가 같이 조류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한미 쪽에 가까워지다가 조금 있다가 함수 쪽으로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조류에 떠내려가는 네. 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점은 함수 뒤로 해가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어. 요 내용이 고스란히 잡혔는데, 이 함수와 한미 사이에 있는 이 점은 조류를 거슬러서 이동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류가 빠르니까 네. 함수 한미와는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 멀어져서 TOD 영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TOD 초병이 그 가운데 있는 점을 추적해서 계속 잡습니다. 계속 잡아요.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속종이 달려와서 구조하러 네. 함유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함수만 있고 그 위에 58명의 대원이 올라가서 있는 사이 동안 고속종이 달려와요. 남바1 고속종이 와서 머뭅니다. 네. 그 다음 남바2가 와요. 남바2 고속종은 싹 속도도 줄이지 않고 사라져서 아까 그 사라진 점을 찾으러 갑니다. 세 번째 고속종도 와서 또 사라져서 찾으러 갑니다. 세 대 중에 한 대만 머물고 두 대는 저리 갔으니 저쪽으로 사라진 점은 두 배나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세 척 중에 두 척이 갔어요. 그러네요. 요 내용이 TOD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이번 항소심 들어서는 뭘 지난 재판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점,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정상적인 TOD 영상으로 놓고 보면 점으로만 보이고 점으로 점이 짙은 색깔로 됐다가 옅은 색깔로 됐다가 함수 뒤로 사라졌다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점으로만 존재하는데 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초저속 영상으로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까만 점이 만약에 잠수함이라면 네. 파도나 이것 때문에 꿀렁꿀렁하잖아요. 이 움직임이 보입니다. 어.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작은 점이 됐다가 물속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는 코닝타워, 즉 잠수함의 이 위에 부분 코닝타워라 그래요. 지휘부. 요 코닝타워가 사각형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바디가 보입니다. 아, 몸체까지 올라가 몸체까지 바디가 쭉 보였다가 또 다시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함수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점은 함수와 거리가 있지만 물속에서 잠수함의 선체와 함수가 닿는지 함수가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아, 함수가 그럼 TOD 영상에서 네. 선회를 한다.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반파되어서 표류하는 함수가 지 스스로 돌아갈 일이 뭐 있습니까? 어떠한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말이 안 되죠. 표류하던 함수가 가까이 다가가는 점과 물속에서의 접촉에 의해서 함수가 돌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한 바퀴 뺑 돌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점은 단순한 점이 아니고 물속까지 나온 점이죠. 그리고 바디도 일부가 막 여기에 말하자면 국방부가 뭐 어뢰 하나 뭐 만들어가지고 어뢰에다 1번 써놓고 스모킹건이라 그랬죠. 네. 이게 바로 스모킹건입니다. 바로 잠수함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번 2월 14일 재판에서 USB에 담아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든 영상도 아니고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의 해당 부분을 초저속으로 확대해서 돌린 것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천안함 반파 순간 영상 하시면은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영상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아실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서 초저속으로 확대해서 돌려보십시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 요 놈이 천안함을 반파시킨 녀석이구나. 그리고 반파시키고 난 다음에 한미가 깔아냈는데도
이동하는 동안에 코닝타워와 바디가 물속에서 들랑달랑 하는 것이 보이는구나.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사라져버리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조류 따라서 같이 흘러가야죠. 그렇죠. 동력이, 자체 동력이 있는. 자체 동력이 존재했던, 어느 정도 살아있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 TOD 영상은 한쪽으로만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함수를 따라서가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이 점은 조류를 거슬러서 가지는 않았더라도 이쪽 방향으로 간다거나 방향 자체가 달랐을 경우는 여기서 볼 때에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방위각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뒤로는 아니라도 옆으로 사선으로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그 잠수함이 천안함과는 이동 궤적이 다릅니다. 천안함은 백령도를 끼고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백령도와 대청도 중간 지점에 가라앉았지만 잠수함은 좀 더 백령도에 붙어서 흘러와서 용트림 바위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간 궤적도 다릅니다. 결국 최종 가라앉은 점을 보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고속정이 세 대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두 대는 그냥 지나쳐서 계속 그 점을 찾아갔죠. 찾아갔어요. 네, 그쪽으로 달려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뭐 따로 해명한 게 있습니까? 뭐 어디로 뭘 때문에 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재판 끝나고 지금도 아쉬운 게 그 당시에 달려간 고속정 정장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은데. 네. 1심 재판에서 한 70명 증인이 나왔고 2심 재판에서만 한 10명 가까운 증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부르고 싶은 분들은 그분들을 포함해서 너무 많아요. 아, 그러면 재판을 15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단은 뭐 이번 금년으로 마무리를 하자. 그죠? 금년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지금 이제 6월 13일로 계획대로라면 6월 13일로 항소심 재판이 모두가 종결이 되는데 종결이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진실 여부를 또 우리가 따져봐서 조작을 한 당사자 그다음 그 당시에 조작을 했던 이명박 정권 그다음에 조작을 한 여당인 지금의 자한당 하면서 조작한 세력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조작이 단순 조작이 아니라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전 국민을 속인 사건이잖아요. 기만한 행위잖아요. 이런 집단이 지금도 큰 소리를 내면서 그죠? 온갖 지금 뭐 세를 또 불리면서 또 정권을 잡겠다고 온갖 폐악질과 그다음에 온갖 막말을 다 쏟아내면서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이 집단을 응징해야죠. 그렇죠. 내년 4월 달이면은 내년 4월은 총선인데 저 쓰레기 집단들이 또 100석씩이나 차지해서 국회를 차지하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압박을 해야 됩니다. 진실을 찾자고. 우리가 지금 세월호 가슴 아픈 일 이후로 그 촛불이 그죠? 해서 우리가 정권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럼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진실을 밝혀야죠. 그죠? 그것이 적폐청산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TOD 방위각과 천안함의 항적을 분석해 볼 때 국방부가 발표한 천안함 피격 지점, 그러니까 이 그 어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거짓이다 이런 주장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이제 왜냐면요. 자 천안함이 반파된 지점이 나와 있어요. 네. 경위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또 국방부가 발표한 소위 말하는 피격 지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피격 지점보다 반파된 지점이 네. 더 위에 있다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피격되었다면은 그 순간부터 밑으로 밑에서 존재해야죠. 그렇죠. 흘러가야 되는 그런데 거니까. 데이터들을 부기 분석해 보면 위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피격됐다고 하는 그 지점에 소위 말하는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어떠한 충격량이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배가 반파되어야 됐다면 그 지점보다는 조류 방향으로 아래쪽에서 배가 반토막이 나야 되지요. 그런데 위에 있었다면 외력에 의해서 함께 이동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충돌에 의해서 한꺼번에 이동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배가 그러니까 배가 조류를 거슬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야, 그러니까 피격 지점 자체도 거짓이거나 아니면 충돌에 의해서 한꺼번에
북쪽으로 이동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 국방부가 그럼 왜 피격 지점을 이렇게 아니 좀만 머리 쓰면 사실 조류 위쪽에서 피격돼서 여기까지 흘러내려왔다라고 하면 될 텐데 참. 머리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야 조작을 만약 조작을 한 거라면 좀 잘 좀 준비를 하지 참. 네 아무튼 안타깝게도 이 TOD 영상은 여전히 사실 대부분은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 공개가 됐을 때 실체가 제대로 규명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오늘은 TOD 영상 분석해봤고요. 천안함의 진실 8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